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people have 83 meals a day. 사람들은 현재 알려져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왔습니다? 3 meals. meals은 식사죠. 식사. 그 하루에 세 끼의 식사를 먹어왔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breakfast in the morning. 아침에는 breakfast. midday 되겠습니다. 그죠? 정오. 정오에는 lunch를. 그리고 the evening, 저녁에는 dinner, 저녁을 먹었던 얘기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Although this is a useful standard, 비록 이것이, 암문장이죠. 암문장. 이것이 useful, 유용한 어떤 standard, 기준. 그죠? 기준 또는 표준이지만, 그럴지라도, people, 사람들은 종종 develop, 개발시키는 거죠. 이거 발달시킵니다. 발달시킵니다. 뭐를 발달시키는 거냐면 habit, 습관이죠. 먹는 습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habit of eating small breakfast. 습관이죠. habit, 습관. 먹는 습관입니다. 적은 아침과 점심을 먹는 습관을 어떤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large evening meal 되겠습니다. 그죠? 큰 저녁 식사를 먹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침하고 점심은 적게 먹고요. 그죠? 저녁은 이제 그 많이 먹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자, 우리가 하루 세끼 식사. 식사의 전통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는 자 보통 보면은 아침 점심 조금 먹고 저녁은 많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This has a detrimental effect on digestion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해한, 해롭다는 뜻이죠.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뭐에? digestion이 소화란 말이죠. 수거 하나 있죠. have a 뭐뭐 effect on 자, 뭐뭐뭐에 뭐뭐한 영향을 주다 이런 뜻이죠. 소화에 이것이 유해한, 해로운, 유해한, 해로운 네,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특히, especially, 특히. As our digestive system become more sluggish with age 되겠습니다. 자, as. 따라. 예제가 조금 애매하네. 뭐뭐에 따라가 좋을 것 같습니다. Our digestive, 그죠? 소화의 시스템, 체계. Digestive 시스템, 소화 체계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 More, become, 뭐다. ISH 들어가면 ER을 보다는 more 쓰죠, 비교급으로. 그죠? sluggish가 이제 어떤 뜻이냐면 기능이 둔화된 뜻입니다. 자, with age 되겠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with는 뭐뭐와 함께 이런 얘기거든. 나이와 함께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의역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는 나이와 함께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It is also means that 그것은 또한 의미합니다. That 의미하세요. 접속사죠. 뭘 의미하는 거냐면 we have an inadequate supply of energy at the time of the day when we are most active. 요거 괄호 싹 치시고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주어 동사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우리가 have 가진다는 얘기죠. An inadequate supply 이 목적어입니다. 첫 번째 목적어.
이걸 가지고요. 그리고 칼로리 되겠습니다. 칼로리. 두 가지를 가진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이제 3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죠? 3번. 3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inadequate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부적절한 뜻인데, 여기서는 불충분한 이런 뜻입니다. 불충분한. 불충분한 공급. 뭘 공급하는 거냐면, 에너지의 공급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언제 그 공급받는 거냐면, 어떤 타임즈 시기 또는 때입니다. of the day, 하루의 시기에 부적절한 에너지 공급을, 불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when이라는 거죠. when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아니, 잠깐만. when이라는 것은 이 선행사가 여기서 그 타임,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얘기해요. 요렇게. 그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most, 가장 active, 활동적이라 되시죠. 우리가 가장 활동적인 때 되겠습니다. 때 에너지의 불충분한 공급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칼로리의 overload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부하죠. load가 이제 싣다라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싣다는 얘기죠. at the end of the day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at the end of the day는 뭐냐면, 하루가 끝나는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이렇게, winding down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편히 쉬다는 뜻입니다. 또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편히 쉬는 거, 이제 이거를 다시, 정확한 뜻은 뭐냐면, 정확한 뜻이 뭐냐면,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긴장을 풀고 편히 쉴 바로 그 하루가 끝나는 때에는 칼로리가 이제 과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2번. 이 주는, 이번은, 소화 체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뭐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은 뭘 말하는 거죠? 4번은 뭐냐면, 뭐죠? 점심 때. 4번은 이제 그, 2번. 2번이 문제점. 2번의 문제점이 뭐냐면, 점심 때. 뭐냐, 잠깐만요. 아침 점심에 아침 점심에는 에너지 부족이 생기고 저녁에는 칼로리 과잉. 이 말은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균형. 이런 게 이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불균형.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preferable eating pattern 되겠습니다. preferable이 선호되는 이런 뜻이죠. 그죠? eating pattern을 이렇게 식습관, 식사 패턴은 뭐냐면, large breakfast. 그죠? 많은 양의 아침과 substantial,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substantial, 상당한, 점심. 그리고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또는 뭐 상대적으로, 이런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small, 작은 뭐예요? 식사가 되겠습니다. 작은 식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early in the morning, 그죠? 아, 그 저녁인데 이른 저녁. 그러니까 식사도 늦게 먹지 말고 저녁에 일찍 먹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냐면 그 바른 식습관 요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죠. 아침은 많이 먹고 아침 점심 저녁 그죠?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식사량이죠. 식사량 그죠? 이렇게 아침이 제일 많고 점심 그리고 저녁 그리고 저녁은 이른 저녁 좀 일찍 먹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5번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